안녕 여러분, 태민이 언니입니다. 12월 말이고요, 크리스마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인을 사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와인 전문 샵들을 좀 둘러봤는데요, 제가 편의점도 좀 해볼까 해서 둘러봤더니 편의점에서는 제가 평소에 경험해본 와인이 그리 많지 않아서 도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춘천 세계주류마켓, 와인앤모어, 그 다음에 한 라빈 정도 좀 보려고 해요. 때루와는 봤더니 좀 너무 솔드아웃된 게 많아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3개 정도를 좀 정리해서 나라면 이거 산다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큰 테마는 역시 샴페인인 것 같아요. 샴페인 세트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와인앤모어에서 호주 와인 프로모션을 좀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 눈여겨보시면 12월 말에 아무래도 뭐 스테이크나 이런 양식 음식들 드실 이제 기회가 많으시니까 그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춘천 세계주류마켓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그래도 저처럼 여행삼아 가끔씩 다녀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부터 먼저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12월은 샴페인 라인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세계주류마켓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띄워드릴 거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행사 와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 좋아요. 네, 세트 수가 별로 없는 것 빼곤 다 좋아서 사실 저는 12월 초에 그 시장 조사차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뒤에 잠깐 넣을 텐데 저는 이거 다 샀습니다. 파이파이즈 끼베랑 대땅저 세트가 99,900원, 1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멈, 제가 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멈 그랑꼬르동 로제랑 앙드레클루의 쌍파니브리 로제. 로제 제가 한참 탐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 좀 잠잠하거든요? 근데 제가 둘 다 안 먹어본 거여서 이번 기회에 가격 괜찮다 싶어서 얘도 샀고요. 115,000원. 그 다음에 파이파이즈 빈티지브리 12랑 에스프리가 묶어서 이제 15만원. 근데 얘는 세트가 50세트 정도밖에 없어서 아마 지금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얘도 한 세트 샀고요. 그 다음에 앙리지로 휘드센이랑 볼랭저 스페셜 두 개가 묶어서 33만원인데 얘도 60세트밖에 없어서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 전 이거 가격 너무 좋아서, 제가 휘드센 왕팬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두 개의 세트를 샀고요. 그 이후에 뭐 좋은 것들 너무 많아요. 이 루이센 마티니 저는 마셔보진 않았는데 너무 칭찬이 자자한 까쇼 중에 하나죠. 그거랑 킬리빙뱅 시덕션이 묶어서 4만원, 39,800원이니까 얘도 굉장히 가격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디지오네랑 싱콘타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는 패스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만 1900원짜리 세트도 이니스프리, 뭐 로버톨, 루이스앤마틴 이렇게 있어서 연말에 내가 모임 한 3, 4개 정도 있는데 혹은 뭐 홈파티 하는데 레드가 3, 4병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손색 없는 셀렉션, 손색 없는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추천드리고. 아 근데 앙리보정씨랑 앙데글로의 쌍파뉴는 이거는 뭐 좀 제 스타일 아니어서 저는 패스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이 좀 패스했고, 저는 이거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데라 2019 빈티지랑 마르케스 데 리스칼 리제르바 2016 빈티지, 얘도 두 개 묶어서 6만원이면 가격 메리트 되게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 얘도 몇 개 없는데 마스나 플라나 16빈이랑 마제이 필리프 17빈, 요거 두 개도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 굉장히 있는 수준이거든요. 60세트밖에 없긴 한데 122,000원이면 이제 스페인 가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가쇼를 굉장히 수준 있게 풀어낸 와인들 두 개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두 개는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트라피체 이스카이 말벡이랑 타이칸 울트라 말벡, 이거야 뭐
뭐 무패죠, 무패. 연말 파티 있을 때 역시나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량도 좀 넉넉해서 얘는 지금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추천드리고 아빠신멘토랑 발폴리첼라를 저는 두 병 구매하는 거는 너무 좀 헤비할 것 같아서 저는 패스했고요. 그 이외에 좀 저렴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봤을 때에 연말에는 아무래도 샴페인하고 레드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화이트가 좀 필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스키네요.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알찬 구성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미리 와인앤모어에서 호주 와인 페스티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도 비교해봤는데 춘천까지 갈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은 사실 지금 시즌에는 와인앤모어에서 호주 와인 시라즈 사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투엔즈 같은 경우에는 사만타 가든 노란색, 투엔즈 노란색은 춘천 세계주류가 비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마셨던 이제 릴리즈랑 벨라즈는 가격이 조금 더 쌌고 그 밑에 픽처 시리즈도 조금씩 더 싸긴 했거든요.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면 지금은 와인앤모어가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가 있어서 경험해보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인앤모어를 해보도록 하죠. 와인앤모어 이번에 12월이 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있진 않아요. 아는데 일단 이달의 프로모션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라면 한번 사보겠다라는 거예요. 카사로우에서 이제 만든 와인인데요. 카사로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초맨을 만드는 와이너리죠. 되게 신생 와이너리고 아주 위트가 넘쳐서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되게 높게 사는 와이너리인데요. 와이너리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데도 젊은 친구들이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들어진 만드릴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적인 이제 품종들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마초맨 같은 경우에는 모나스트렐로 만들어져서 조금 대중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얘는 사볼 것 같고요. 지금 2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병 이상 구매하면 20,000원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르케스 데 리스칼 리제르바는 뭐 지금 이게 1.5L 매그넘이긴 한데 같은 빈티지면 매그넘이 항상 더 맛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경험해볼까 고민 중이긴 하고요. 좋은 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리오와드 중에 하나이고 얘도 뭐 이렇게 파티가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까바는 저는 보이가스보다는 사실 나베란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나베란을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제가 추천드려요. 요 드보끼베랑 샤르크레망구리랑 두 병 묶어서 99,900원인데 뭐 약간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샴페인을 내가 두 병 정도 사야 된다 근데 춘천까지 갈 시간 없다 라고 하시면은 되게 좋은 선택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이탈리아 토스카나 레드 그래서 마제이랑 니포짜노 끼안티 이것도 두 개 묶어서 85,000원이면 사실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니라서 제가 마제이를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요 세트도 추천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와인은 많다. 평생 동안 하루에 하나씩 다른 와인을 마셔도 우리는 다 먹지 못하고 죽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한 종류를 박스로 쟁이는 건 저는 조금 반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막 박스로 쟁일 수 있는 와인들이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이거는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호주 와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엔즈 픽처스 컬렉션이 전부 다 두 병 이상 구매하면 36,0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투엔즈 뽀개기를 한번 하긴 해야 돼서
사만사 가든 노란색 아직 안 먹어봤고 그 다음에 픽처스 컬렉션도 아직 안 마셔봐서 픽처스 중에서 뭐 몇 개 골라서 한번 사볼 예정입니다. 아, 울프블라스는 패스했으면 좋겠고요. 호주의 프리미엄 시라즈들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인앤모아는 그렇게 이번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빈 볼까요? 라빈은 17일까지 해가지고 1주차 세일이랑 그 다음에 20일까지 해서 2주차 세일 이렇게 좀 세트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1주차, 2주차 좀 빠르게 훑어볼게요. 1주차부터 보시죠. 1주차는 보면은 돈은 상관없이 나라면 이거 산다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이 특급 샴페인 세트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세트가 있어서 눈 딱 감고 한번 사볼까 고민할 것 같긴 해요. 물론 결국엔 안 살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다 약간 이런 거고요. 꾸룩 끌로 당본의 02, 마게 사피엔스 09, 앙리지오 아르곤 12라고 해서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얘는 있으면 저는 결국엔 사고 나오지 않을까 약간 싶어요. 없겠죠.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대땅저 녹턴이랑 에브라 블랑드블랑 묶어서 124,900원인데요. 60개 세트. 요거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오 이제 BDM이랑 브랑카야 일블루가 묶어서 389,000원인데 요거 두 개 는 살 것 같아요. 예. 브랑카이아 블랙도 브랑카이아는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이라서 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거 살 것 같아요. 폰테바롤로 15랑 피오트살의 일브리코 17. 요거 두 개가 189,000원인데 피오트살의 싱글 비니아드 컬렉션에서 좀 표현하는 바르바레스코가 궁금하고요. 제가 요거 일전에 바롤로는 한번 공구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얘를 사면 제가 바르바레스코랑 바롤로를 같이 오픈해서 비교하면서 먹어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세세티 BDM이랑 그로스가 묶어서 389,000원인데 가격이 막 너무 좋다는 아니지만 얘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크로스는 제가 마시기에는 조금 찐득한 느낌이 있어서 다른 어른들 오시는 자리에 좀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로 가면은 요거죠. 스페인 정보. 다 맛있는 애들이에요. 꽃도데이마즈 리제르바 16. 그 다음에 파우스티노도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스페인 직접 갔을 때 스페인의 마트에 가서 샀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고 하나 제가 낑낑거리면서 한국에 들고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도 맛있습니다. 이거 3개가 69,000원이면 뭐 무조건 살만하죠. 그리고 지금 지디바이라랑 피오체살의 오르나토가 묶어서 229,000원인데 얘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몇 개 없긴 한데 요렇게 정도 추천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에서는 두 번째 주는 손이 가는 게 많진 않고 요거 할 것 같아요. 24개 세트인데 베누아 당보라 에글리우리의 브리 트라디션 VP도 제가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공구로 물량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마지막에 했었죠. 이거 두 개 합쳐서 249,000원 요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로제 샴페인도 이거 저 사볼 것 같아요. 왜냐면 필리포네를 제가 생각보다 맛있게 마셨어요. 그래서 필리포네 로제를 한번 도전해본다는 마음으로 마크 에브라까지 묶어서 139,000원에 한번 생각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있으면 올빈 리슬링 세트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여러 대중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올빈 리슬링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뭐 실험하듯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있으면 사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너무 아쉬운데 제가 890, 그 라리오알타 890을 이번 12월에 공구에 너무 가져오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페인 와인이기도 해서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성비 프리미엄 와인이기도 한데 물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도 좀 포기했는데 얘도 지금
에라스무스랑 묶어서 52만 9천 원인데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구할 수 있으면 구할 것 같다. 6개 세트밖에 없어서 뭐 쉽진 않겠지만 라비는 요 정도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공구도 요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사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기는 해요. 저는 어쨌든 연말이니까 조금 이제 퀄리티가 있는 와인들 위주로 좀 추천드려 보고 싶었고, 정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춘천 세계주류 마켓이 샴페인 세트들은 가장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내가 호주 시라즈 이번에 마셔보고 싶으면 와인앤모어 괜찮다. 그리고 좀 다양한 번들링들, 그리고 좀 희귀하고 좋은 애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격이 최저가까진 아니지만 좀 라비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최저가 패키지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라빈. 이렇게 좀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텅장되지 마시고요. 네, 적절한 수준에서 현명한 와인 소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